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VL 트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AVL 트리의 예제 풀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VL 트리를 풀 때는 결국 회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회전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AVL 트리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노드가 8, 9, 10, 1, 5, 3, 6, 4라고 하는 값이 이제 삽입이 된다, 인서트 된다고 가정했을 때 AVL 트리가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8, 9, 10, 세 개 노드가 이제 인서트가 됩니다. 8, 9, 10, 세 개 노드가 인서트 되죠? 그래서 현재 노드로부터 값이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으로 이진트리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8, 9, 10은 순차적으로 값이 크기 때문에 우편향,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런 트리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보면 왼쪽 노드의 깊이와 오른쪽 노드의 깊이가 균형인수, 저 균형인수가 2 이상 차이가 나죠. 그걸 보통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회전 대상일 때 우편향 트리죠. 우편향 트리는 RR 회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RR 회전. 그래서 RR 회전은 단순해지면 이 회전이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9가 루트에 올라오고 8과 10이 차일드 노드로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1을 삽입하겠습니다. 2와 1을 순차적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균형인수가 2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전 대상이 됩니다. 요거는 좌편향 트리이기 때문에 L 회전 대상이죠. 그래서 L 회전을 하게 되면 L 회전은 단순 회전이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노드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2가 위로 올라오고 8과 1은 차일드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를 삽입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5가 있죠. 5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3, 6, 4가 남았어요. 자, 5를 삽입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트리와 오른쪽 트리의 깊이가 2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회전 대상이고, 이때는 좌편향 트리의 오른쪽 노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LR 회전 수행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노드에 차일드가 달렸죠? LR 회전은 이중 회전이면서 첫 번째 RR 회전을 먼저 하고 LL 회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RR 회전을 하고 대상 노드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RR 회전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한 가지 꼭 특징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여기 보면 요 부분, 요 차일드 노드가 여기에 먼저 붙습니다. 여기 붙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8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2의 오른쪽 라이트 차일드가 여기 붙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차일드가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차일드 노드를 반시계 방향 돌릴 때는 8의 부모에 먼저 붙여주고 돌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RR 회전이죠. LL 회전에서 오른쪽 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일드 노드를 부모에다 붙여진 다음에 돌리죠. 그건 이제 이 앞전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RR 회전을 하고 두 번째가 LL 회전합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시계 방향, L 회전 시계 방향이요. 요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전체를 돌려주면
팔이 위로 올라가고 90은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2일로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국은 여기 핵심입니다. LR 회전에서 RR 회전을 먼저 반시계 방향으로 먼저 회전한 다음에 LL 회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때 루트 노드가 바뀐다. 이해가시죠? 핵심은 이거죠? 부모에다 붙인 다음에 돌리는 거. 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삽입할 게 지금 보면 이제 3, 6, 4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현재 이 상태에서 3, 6, 4가 삽입이 되겠죠. 왜 3, 6, 4 위치가 여기 되느냐를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현재 노드의 값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 그죠? 크면 오른쪽. 균형인수가 2 이상이므로 회전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RL 회전 대상이고요. 왜냐면, 크게 보면 왼 좌편향이지만, 여기서 지금 우편향에서 왼쪽 노드가 달렸거든요. 우편향에서 왼쪽 노드가 묶여 달렸기 때문에 RL 회전입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 이게 LR이 될지 RL이 될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이걸 오른쪽으로 돌린, 즉 오른쪽 회전,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으로 첫 번째 먼저 회전해야 되는지만 빨리 알면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그림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정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시계 방향 회전하게 되면은 L 회전이죠. 그래서 이건 RL 회전이다.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되느냐를 빨리 판단한 다음에 이게 RL인지 LR인지를 결정해버리면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이거는 균형인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것은 요 부분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래서 RL 회전에서는 LL을 먼저 하고 RR을 한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죠. 시계 방향 회전하게 되면 이 전체가 돌죠. 이 전체가 돌면서 자, 어떻게 요 자식 노드를 먼저 부모에다 붙여준 다음에 돌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3이 위로 가고 그 다음에 5 내려오고 그 다음에 5의 왼쪽은 4가 되고 5의 오른쪽은 6이 된 이런 구조죠. 즉 나를 중심으로 돌릴 때는 내 자식 노드를 부모에게 던져준 다음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돌리면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RR 회전하죠? RR 회전은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이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이 부모 노드로 가고 2와 1은 자식 노드로 오고 그 밑에 달려있는 것 그대로 붙여줍니다. 요런 구조로 해서 풀이 결과가 요런 구조로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한 듯 보이지만 이제 본 강의를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수작업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것과 유사한 문제의 데이터가 인서트되는 AVL 트리는 대부분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LR 회전과 RL 회전일 때 이중 회전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결국은 이중 회전의 첫 번째가 LR 같으면 RR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LL을 하죠. RL 같으면 LL을 먼저 하고 RR을 두 번째로 하죠. 그때 첫 번째 이중 회전에서 첫 번째 수행할 때 이 자식 노드를 현재의 부모로 던진 다음에 회전하는 거, 요 개념만 정확히 캐치를 하면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